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즐겁게 드셨는지요? 예, 제가 좀 얼굴에 침을 좀 꽂았습니다. 네, 지금 예, 백혜라고 예, 정수리 애들 보면은 어린애들 보면 푸닥푸닥푸닥 뛰는데죠. 그 백혜라고 100가지 병을 치료한다 하고, 그리고 여기는 비익이라고 해야죠. 남좌 여우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저 계단 우측. 예, 여기가 비익이라고 그래가지고 기, 그리고 여기는 옥화라고 그래가지고 눈동자와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중앙 광대뼈 바로 밑에 이게 그러니까 옥화, 피순환, 그리고 여기는 기혈, 기. 그리고 기라는 거는 우주 기운은 바람인데,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 이름만 바람, 바람풍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신 일 있습니까? 잡아본 일 있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람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나뭇잎 파리가 움직거리죠? 예, 그리고 나무가, 태풍 같은 거올 때는 나무가, 우리가 가서 나무, 큰 나무 같은 거 움직거려 봐요. 절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의 파리, 그리고 나무 가지가 움직거리고, 태풍이 올 때는 큰 나무도 막 부러지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움직거리죠. 그게 바로 우주 기운, 기. 그래서 사람에도 기가 있는데, 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기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혈만 잘 소통이 되면 모든 병이 피장난이라 했거든요. 기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수구가 막히면, 우리가 흔히 예, 설거지할 때 하는 하수구, 물이 잘 내려가는, 뻥 뚫렸으면 잘 내려가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역류하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기가, 기와 혈이 잘 소통이 되면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자리만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정도 놔두면 일상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답니다. 네, 이상 제가 예, 지금 기혈자리 제 스스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 혹은 아니면은 밤새도록 놓고 그냥 자버려도 관계없어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 뽑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밤에 놓고 그냥 놓고 자 버리고, 예, 잠에서 깨어나서 아니면 일어나서 뽑고 그래도 관계는 없거든요. 예, 규정상 보통 2, 30분 혹은 1시간 그걸로 보통 얘기들 하는데요. 절대 그냥 놓고 자버려도 아무 관계. 네, 지금부터 그러면 예, 검색창 킹사, 킹사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다양한 종류, 여러분이 많이 신는 터신, 두꺼운 거, 얇은 거, 아주 모노라가 아주 비치는 거 등등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발가락, 엄지 발가락 하나 끼는 엄지 페이크 삭스라고 그러죠. 네, 엄지 덧신, 그리고 남녀 공용 같이 신는 엄지 양말, 또 남자만 신는 엄지 양말, 그리고 여자용 따로 남녀 구분되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를 여러분이 킹사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건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 킹사에서 예, 양말을 구해 주시면은 어차피 필요하신 것 어디에서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왕이면 예, 킹사에서 좀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성심성의껏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생 상부상조 십시일반. 예, 제가 지금 예, 씨앗입니다. 씨앗. 나이브, 이, 네, 스톱팜 씨앗인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된답니다. 새싹이 되면은 그때는 바로 지금 유튜브식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비대면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네, 저는 직접 도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웬만하면 어떠한 걸 거의 다 양말이라면 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해서 비대면으로 예, 정말 양말을 실시간 보여 드려가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거의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매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씨앗이 발화가 되어 새싹이 되잖아요. 지금 씨앗에서 싹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경사에 들어가 있어요. 좀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지난 4월 21일로 라이브 숏 클립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예, 성심성의껏 최대한
좋은 유익한 방송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100회 애들 팔딱팔딱팔딱 뛰는 애들 어린애들 보면 이게 어른들은 굳어버려 가지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100회라고 조금 호흡이 여러분이 만져보면 호흡이 좀 폭폐했습니다. 이게 원래 어린애들은 토 같아가지고 빨딱빨딱합니다. 어른들도 토 같으신 분들은 어린애들처럼 말랑말랑한답니다. 우리처럼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 오염이 되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딱딱 굳어버린대요. 애들은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빨딱빨딱 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토 같으신 분들은 토인 분들은 여기가 말랑말랑한답니다. 우리들은 지금 딱딱하잖아요. 만져보면 우리 범부들. 근데 이 백해 그리고 참고로 비 코비자거든요. 비 그리고 쏙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콧방울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뭘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고 모르려면 몰라버리고 그래야죠. 어설프게 하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확실히 한 가지 알들을 똑똑바르게 백해 백가지 병을 치료한다 해서 백해 정수리 그리고 비기라고 코비 그리고 콧방울 구슬이 있잖아요. 좀 쏙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이 부분은 눈동자 정충화 그리고 코와 정면을 대는 광대뼈 여기 코와 일치되는 눈동자 정충화 여기가 옥화 침 용어로 옥화입니다. 여기는 비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 순환 잘 시키는데 여기는 피 순환 피가 잘 돌게 하는데 그래도 기혈이라고 하는 기혈만 잘 돌아버리면 사람이 피장난 비염이 모든 병이 피장난이라 했거든요. 피 기와 혈만 잘 기혈만 잘 돌아버리면 몸이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놓으면은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천간 충이냐 극이냐 충이냐 극이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보면 하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이냐 극이냐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을 꽂아놓은 거는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람이 저렇게 방송에서 침을 꽂고 있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건 일하면서 그냥 꽂고 지내셔도 저녁에 주무실 때 꽂고 주무셔버려도 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제가 좀 시간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꽂아서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면을 보여드려가면서 아 저 사람 참 가지가지 여러가지 다 하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은 되도록 뭐 여러가지 하면 좋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잖아요. 생전에 아버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내란 사람이란 도둑질만 빼놓고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고 유사시에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써먹지 않아도 알고 써먹지 않는 건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알고 안 써먹으면 괜찮은데 알아놓는 게 좋다. 단 도둑질만 배우지 말라. 도둑질은 안 된다. 도둑질은 모두 만인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되니까 도둑질만 빼놓고 사람이라면 다양하게 알아놓는 게 좋다. 그래야 어떠한 난관이 되려도 돌파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예를 설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정말 도움이 된다. 저는 정말 그게 이제 살아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배우려는 욕심도 많고 또 의욕도 많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별로 없어요. 조금씩 근데 그래서 잠깐 얘기가 좀 지나갔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이냐 극이냐 도면을 보죠. 지금 우측에 갑목이라고 녹색으로 되어 있죠. 갑옷갑 천간의 첫 번째 글자 갑 갑을 병경목이 경신진계 그러잖아요. 갑 그래서 지금 한문을 읽히시라니 다른 데는 다 이제 한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갑목이라고 이렇게 나오 있죠. 그래서 갑옥갑자 갑자일 때 천간의 공식 첫 번째 갑 갑을 병경 이렇게 열 개로 나가죠. 그래서 대운이라고 나와 있죠. 갑목 그리고 대운 역시 녹십자처럼 녹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사주 원국은 천간에 연간 계수
개수는 음수죠. 천간의 마지막 글자 열 번째 개수. 그리고 월지에는 월간에는 임수죠. 임계. 그리고 일간에는 경금이죠. 시간에는 또 기토죠. 천간 나오죠. 예, 기토는 토기 때문에 누랑, 경금은 금이기 때문에 신생. 그리고 임수는 양수인데, 예, 수기 때문에 금정. 개수는 음수. 예, 천간의 마지막 글자. 개수는 음수기 때문에 금정. 역시 오행상으로 물은 금정, 금은 예, 금은 예, 경금이죠. 금은 신생. 그리고 토는 예, 황금이라고 황토 노란색 이렇게. 그리고 갑목은 목은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갑목 더하기 천간 그래 갑기토인데 네,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림과 예, 지금 그러면 조그마한 설명. 그러면 갑목은 그대로 갑목으로 남게 되고, 지난번에 갑기토 충이 충을 인정 않을 시에는 충이 인정 충이 되면은 갑기토가 갑이 목으로 화 변해버린다. 예, 화학작용에서 변해버린다 하는데, 충이 안될 시는 예, 그러면 갑목은 그대로 갑목으로 남게 되고, 충이 안될 시. 아, 중이 될 시, 중이 될 시. 대운을 해석할 때 편지의 대운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 저 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충이 왔을 때는 예, 갑목의 구실을 못 해버리고, 합이 일어나지 않으니 갑목은 그대로 남게 되고, 예, 그래 충이 일어났을 때, 충이 안 일어났을 때는 갑비토가 갑목이 토로 화학작용에서 목으로 변해버리는데, 충일 때는 합이 안 되니까. 합이 안 돼. 일어나지 않으니 갑목은 그대로 남게 되고, 대운, 갑목이 왔을 때. 당연히 이 대운은 편재 대운. 왜 편재 대운이냐? 예, 지금 일간이 경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연간 개수, 월간 임수, 일간 경금, 시간 기토로 나와 있죠? 그래, 일간 경금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간이 기본, 예, 본원, 일간이 주인, 주체, 예, 자기 그래서 기준이거든. 기준 일간 그날 태어난 기운, 오늘 태어난 사람 오늘이 일간입니다. 오늘이 제가 알기로 평화 같은데, 네, 예, 평화. 오늘 태어난 사람은 평화 일간입니다. 평화 양화죠. 평화 일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주원 왜 경금 일간입니다. 그래서 갑목과 경금 사이는 일간이 극하하는 건 재입니다. 재 편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 오행상으로는 비겁, 그리고 식상, 체성, 관성, 인성, 오행상 이걸 갖다가 십신으로 불리면 모든 건 음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땅, 양, 남자, 여자, 양, 해, 달, 양, 음 이러듯이 하늘, 양, 땅, 음입니다. 그래서 비겁은 예, 오행상으로, 오행이 아니고 오행은 목화토금수 오행이고, 이건 오행상으로 비겁은 음양으로 해도 비견양, 예, 비견, 겁제는 음, 이런 식으로 비겁은 비견겁제, 식상은 식신상관, 그리고 체성은 편재정재, 관성은 편관정관, 인성은 편인정인, 이렇게 십신, 열 가지니까 십신, 오행상으로는 다섯 가지, 예, 음양을 따지지 않을 때. 그래서 예, 일간이 극한 것이 편재인데, 역시 금극목 대운 극 예, 금이 목을 극합니다. 이 예, 금은 세부체라고 그랬죠. 톱이나 도끼. 그러니까 목 나무를 톱이나 나무로, 여러분이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시골에서 생활해 주신 분들은 과거에는 뜰감을 산에서 막 예, 톱이나 나시나 예, 도끼 같은 걸 찍어 넘어뜨려 가지고 뜰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듯이 목재 옛날에는 지금 전기톱 나오기 전에는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톱으로 썰고. 그러듯이 예, 그래서 극을 하잖아요. 금, 극, 목. 물성면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극. 그래서 편재. 왜냐? 일간 경금, 예, 양금이죠. 그리고 갑목. 대운 갑목, 양목이죠. 이제 묘목은 음목인데 양목이죠. 그래서 양,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극을 해서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인데 음양이 같아서 편재. 그래서 예, 갑목은 그대로 남게 되죠. 당연히 이 대운은 편재 대운. 편재 대운.
네, 정제가 아니고 편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 배운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충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 사주 해석, 특히 운의 향방을 해석할 때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천간의 관계를 극으로만 규정했을 때는 첫째, 합이 되냐, 되지 않냐를 따지기가 곤란해진다. 가로일고 극으로 인해 합이 안 되거나, 되거나 통일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합이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은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예시는 극으로 인해 합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둘째, 그러면 지지충은 인정할 것이냐? 예, 묻습니다. 그러면 지지충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천간의 관계를 극과 충으로 나눠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극과 충. 예, 그냥 충을 인정 안 하는 것보다 극과 충으로 구분해서 인정하면 좋겠다. 네. 또한 천간의 충과 지지충이 의미적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방위적 반대 이치 가로 닫고 방위는 이치를 말해 동서남북 방위. 예. 방위방자, 이치방자. 예. 그래서 천간의 충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자의 지금 현묘 주자의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천간의 관계론과 천간의 충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 충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이 과연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먼저 도면을 본 다음에 설명을 이어지겠습니다. 네, 들어가며 천간 충두 번째, 천간 충의 의미 들어가며 이렇게 나오죠. 천간의 사충, 천간의 사충이라는 게 내충이라는 거죠. 갑경충 그림처럼 갑경충 을신충 부딪힌다 해서 충돌한다 해서 이렇게 갑 옆에 이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있죠. 그래서 갑목과 경금 양금은 갑경충 충이다. 을신충 을목과 경신 같이 음신 금은 충 을신충 병임충 병화와 임수충 정계충 정화와 계수충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천간의 사충 내충 천간에 네 가지의 충이 있다. 예, 그러면 그림 보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며 천간의 극과 달리 천간의 충은 양쪽 모두 강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충이 예를 들어 차와 차끼리 쉽게 물상면으로 말씀드려요. 충돌할 충 아닙니까? 부딪힐 충, 충돌할 충. 차와 차끼리 부딪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 저 속에 있을 때는 관계네, 과 속에 있을 때는 충과 충이 그러잖아요. 큰 타격을 받잖아요. 차가 찌그러든지 사람이 죽든지 다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강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반대의 기운이기 때문에 때리는 쪽이나 맞는 쪽이나 모두 크게 요동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충의 총리는 네, 아까 그림 보고 자세히 설명. 갑병충, 갑목. 자, 다시 한번 수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다섯 손가락. 엄지, 검지, 장지, 약지 혹은 무명지, 새끼손가락.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손가락 다섯 개라는 건다 알잖아요. 그런데 수정도에서 엄지는 엄지척 넘버원, 원엄지는 가르치는 손, 쉬운 예로 가르치는 손, 아니면 지시손. 이건 예, 지시하고 가르치는 손. 나머지 네 손가락 가지고만 사용합니다. 즉, 천간. 천간의 공식이 첫째, 예, 검지의 손바닥을 기준해서 수장도, 손바닥 아닙니까? 손바닥장이거든. 그래서 손수, 장도, 그림도 해서 수장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지는 가르친 지시손, 그리고 첫 번째, 검지의 첫 번째 마디,
손바닥 기둔 첫 번째 마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첫 번째 마디 출발. 갑, 을, 병, 천 가릴 때 병, 갑, 을, 병, 청. 무, 기, 경, 신, 임, 케.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금지와 새끼손가락만 네 마디를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마디를 사용하고 장지와 약지 무명지는 마디 하나만 사용. 양쪽 금지 새끼손가락 넷 넷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맞죠? 예 사용. 그래서 예 갑경충이라 갑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 경이죠. 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그래서 일곱 번째가 충입니다. 갑경충 을신충 병 병임충 정계충. 그래서 천간의 사계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갑경충 하나 예 을신충 둘 세 번째 병임충 네 번째 정계충. 그래서 천간의 사계충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계충.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입니다. 천간의 사충. 네, 도면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네 보시죠. 갑경충, 갑목은 녹색, 경금은 흰색. 그래서 제 갑경충이라고 해서 톱니바퀴처럼 충돌을. 그리고 을신충, 을목과 흰금, 예, 톱니바퀴. 그리고 병임충, 병은 빨간 거 화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는 검정, 왜냐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 역시 불이기 때문에 빨강. 개수는 예 물이기 때문에 검정. 그래서 정계충 예 네 사계청간은 사계충으로 나왔잖아요. 네 청간충의 의미, 청간충의 뜻. 천간, 천간 다시 말하면 하늘. 지지는 땅. 예 천간 하늘 천자네. 하늘 좋은 따지 막 그러던 천자문에. 그래서 천간충의 의미. 천간에서 일어나는 충에 대해 부딪히는 거죠. 충에 대해 몇몇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도균은 안도균 역시 예 역술가 모양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안도균이란 분 얼굴 뭐 그림상으로 본 일도 없고 이 얘기도 들어본 일도 없고 근데 예, 지금 여기에서 예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안도균은 천간충을 설명하면서 천간충은 음양이 같은 것들끼리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음양이 같은 것들끼리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경충 갑목 양목 그리고 저 경금 양금 그리고 음양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양이 같은 것의 충돌은 아무래도 타협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고 어우러짐이 없는 갈등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따라서 그 역학관계가 훨씬 더 자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충을 음양이 같은 것끼리의 갈등으로 본 것은 참신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청간충을 설명하면서 심리적 변화, 도발적 사유, 감정적 부딪힘, 감정의 돌발적 변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간이 정신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 가로열고 반면 지지는 현실의 영역임에 주목한 해석입니다. 천간충은 정신적인 충, 예, 그리고 지지는 현실의 영역. 그래서 사주 원국에 천간충이 강하다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번다함이 깨어있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돌발적 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천간충의 역동적인 힘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은 안도균의 천간충 설명. 그리고 박청화 역시 역술가 유명인 모양입니다. 박청화는 천간충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안도균 박청화 이걸 검색창에 딱 검색해보면 착 뜹니다. 지금 정말 좋아요. 검색창 네이버 착착 박사입니다.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예, 과거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금 넣어라 똑딱 은 넣어라 똑딱 예, 이러듯이 지금
검색창이 바로 그래. 완전히 척척박사, 만물박사, 모르는 게 없어. 모르면 무조건 의심스러우면, 어? 안동균? 하면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딱 그 신상명세가 나오잖아요. 역술가, 박창화, 역술가, 이렇게 딱 모르겠어. 저 검색 안 해봐서 모르겠네. 자우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박창화는 청관충을 설명하면서 정신적인 속성이 크다. 즉, 액티브, 정신적으로 바쁘거나 편관을 대적하려는 요소가 생겨서 지배력이 활발하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안도균과 마찬가지고 청관의 정신적인 속성을 중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액티브라는 단어를 통해 천간중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활발하게 만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천간중은 십신을 보면 편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편관 칠살, 예, 칠살, 죽을 살자죠. 예, 편관이라는, 그래, 편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인공, 본원, 그러니까 일칸을 극하는 게 편관입니다. 그래서 칠살을, 차기를 극하니 좋아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칠살이라고 좀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 편관이라는 편관 주은 십신으로 보면 편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편관을 극복하려는 그 반작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천간 중을 편관, 천간 중이 편관을 극복하려는 반작용이라고 본 것이 훌륭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관, 가로이고 천간 중은 자꾸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기와 집념, 투사와 같은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상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박주현은, 네, 이번은 도배는 없고 설명에 관해서는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박주현 씨도 유명한 역술인인가 봅니다. 박주현은 천간의 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천간에는 극만 존재하고 극을 관점으로 사주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주현은 천간의 극을 합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간의 합은 음양중, 음과 양중, 예,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양은 모으는 활동이다. 그리고 천간의 극은 음양중,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음은 흩어버리는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을 양의 운동으로 보고 충, 극을 음의 운동으로 본 것은 천간의 합충을 음양에 적용한 아주 훌륭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박주현은 합으로 인한 흉보다는 충으로 인한 흉이 더욱 크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충을 충돌하여 상처를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충의 부정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합보다는 충이 더 부정적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헌은 천간충을 설명해서, 예, 강헌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 유튜브, 예, 그리고 또 사주명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지금 명리 강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헌은 천간충을 설명하면서 두 개의 팽팽한 다툼, 충돌을 통한 운동, 에너지의 활성화, 충은 뾰족하고 강한 힘, 충 안에는 파괴적인 본능과 파괴 뒤의 폐후의 정서들이 존재한다. 합보다 충이 훨씬 격렬하다.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질서의 모순과 장애 등을 직진하며 정면 돌파하려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헌은 적극적으로 천간의 사충, 가로열고 갑병충, 을신충, 병인충, 정계충, 가로닫고를 사충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간충을 일방적인 그의 관계가 아니라 팽팽한 다툼으로 정의한 것이 인상 깊습니다. 또한 천간의 충이 운동 에너지의 활성화, 기존의 질서를 정면 돌파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여 천간중의 긍정성을 인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독보적입니다. 더불어 천간중의 부정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뾰족, 파괴, 폐허 차이라는 단어를 통해 천간의 중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몇 서적들에서 다루어진 천간충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천간은 정신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 가, 가로 열고 결론, 천간충은 정신적인 활발함, 내면적인 번담을 의미한다. 나, 천간의 충은 결국 편간과 편재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다시 1번, 천간의 충은 음양이 같고 방위가 정반대의 충돌을 의미한다. 나, 둘, 천간의 충은 양보하지 않는 대립을 의미한다. 나, 결론, 가로 열고, 천간의 충은 아주 생생하고도 강한 힘을 생성시킨다. 가, 결론 더하기 나, 결론은 천간호충은 아주 생생하고도 강한 힘으로 정신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추가, 사주의 구성, 가로 열고 지지의 협조, 일간의 상황 등에 따라 천간호충은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최종 정리, 천간충과 극 최종 정리. 천간호충은 아주 생생하고도 강한 힘으로 정신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내며 사주의 구성에 따라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상은 이제 마지막 청, 예, 충과 극에 관한 마지막 나가며 이상으로 천간충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충을, 과거에는 충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았지만 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사주 간명에서는 사주 해설에서는 해석에서는 천간의 간명 예, 해석에서는 천간의 충은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되며 나 자신을 닦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사회적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천간의 충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정신적인 후레시함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엔 천간충의 거리 문제, 천간충의 이치의 문제, 사주 원국에서의 천간충과 운에서 오는 천간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